지금 우리 학교는 산에 맞선, 지옥, 유미의 세포들 등등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 공통점은 바로 웹툰 원작이라는 거죠. 라떼만 해도 이 작품 드라마로 보고 싶다, 애니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웹툰이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작 드라마가 방영하면 혹시 웹툰 원작이 아닌가 찾아볼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로 제작될 혹은 제작하고 있고 곧 방영 예정인 웹툰 원작들 살펴볼게요. 진짜 너무 많아서 빠르게 달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약한 영웅입니다. 2022년 11월 곧 웨이브에서 방영 예정인데요. 학원 액션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리고 약한 소년 연시은이 심리, 도구를 활용해 각종 싸움을 이겨내는 스토리입니다. 그는 학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동료도 생기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선 시은이 싸움을 하게 된 과거가 다뤄질 예정인 것 같네요. 드라마가 19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위가 상당히 높을 예정인가봐요. 연시은 역 박지훈님, 안수호 역 최현웅님, 오범석 역 홍경님, 가출팸의 영희 역 이현님, 번석대는 신승우님 연기합니다. 네이버 웹툰 아일랜드입니다.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재벌 원묘와 밀교생 반, 그리고 요한 3명의 퇴마 이야기입니다. K-테마의 전설 같은 웹툰이에요. 원래는 만화책이었죠. 설화와 종교가 얽힌 테마 이야기도 재밌고 시원한 먼치킨 액션물, 그리고 만화책 신암행어사와 이어지는 세계관이라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반 역은 김남길님, 원미호는 이다희님, 요한은 차은우님이 연기합니다. 드라마로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되는군요. 2022년 12월 티빙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네이버 웹툰 마스크걸입니다. 못생겼지만 몸매는 좋은 여자 김모미,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 밤에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편견에 시달리던 그녀는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스릴러 장르예요. 예측 안 되는 전개의 반전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작품입니다. 그래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BJ로 활동하던 김모미는 신인 배우님이 연기하고, 성형수술 후 김모미 역은 나나님, 미래의 김모미는 고현정님이 연기합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최강야구 덕분에 야구가 좀 좋아졌습니다. 고등야구 이야기 카카오 웹툰의 기프트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곳, 노력이 재능을 이기지 못하는 분야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스포츠 아닐까요? 프로투수로 활동, 나중엔 프로감독까지 했던 정민용 감독이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야구에 관한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전적으로 그걸 믿었는데요. 재능을 말하며 독설을 퍼붓는 감독과 선수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무려 73편 무료,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방영 일정과 캐스팅 모두 미정입니다. 네이버 웹툰 이두나입니다.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원주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데 거기서 은퇴한 아이돌 두나를 만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웹툰입니다. 제목을 풀어 말하면 두근두근 누나 리스트예요. 원준의 첫사랑, 소개팅녀, 아이돌 이렇게 3명과 얽히거든요. 수진님이 이두나 역을 맡아서 화제입니다. 역시나 기대하는 작품이에요.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카카오 웹툰 취향저격 그녀입니다. 대학 로맨스 맛집 카웹의 대표 로맨스물이죠. 대학교 새내기 해담이 사람들 몰래 뷰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찬열과 비밀 동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존감, 편견,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물론 달달구리한 로맨스도요. 캐스팅과 편성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이버 웹툰 오늘도 사랑스럽게입니다. 남자와 키스를 하면 새벽마다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한혜나. 저주를 푸는 방법은 개로 변한 상태로 같은 남자와 키스를 하는 겁니다. 요도치 않게 직장 동료 진서원과 키스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서원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저주를 풀기 위한 해나의 고군분투 이야기입니다. 이해 작가님 작품은 좀 믿고 보는 편이죠.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 묘사가 섬세해서 이입이 잘 되는 작품입니다. 진서원 역은 차은우님, 한혜나 역은 박규영님이 연기하십니다. 10월에 촬영을 시작했대요. 네이버 웹툰 이번 생도 잘 부탁해입니다. 모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윤주원은 이번이 18번째 삶입니다. 무료하던 인생에 문소아를 만나고 설렘을 느끼지만 교통사고로 죽고 마는데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19번째 삶, 다시 서아를 만나러 갑니다. 직진녀와 상처 많은 남주의 로맨스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능숙한 여주가 남주를 구원해주는 이야기죠. 충격적인 전개, 그리고 뒤통수로 유명한 이해 작가님의 반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작품입니다. 캐스팅은 문소아 역 안보현님, 반지음 역 신혜선님이 연기하십니다. 안보현님 생각보다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너무 건강해 보이나? 네이버 웹툰 방과후 전쟁활동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보라색 구체, 전 세계는 비상계엄에 들어가고 이제 학생들도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총을 잡게 된 학생들 하나씩 훈련을 해나가는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사이에서 각종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 드라마와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안 보셨다면 바로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무서움이나 삭막함 거의 다 플러스 학생들이 나와서 친근감도 있고 반전도 있는 작품입니다. 드라마도 학교 배경에 지우학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흥행도 예상해봅니다. 캐스팅은 대부분 신인 배우들이 연기합니다. 네이버 웹툰 닭강정입니다. 47화라는 짧은 회차, 그리고 기승전결 완벽한 스토리, 유머, 스릴러, 장르를 넘나드는 전개, 완벽한 웹툰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네요. 의문의 기계 때문에 닭강정으로 변하고만 딸 미나를 구하기 위한 아빠 최선만의 분투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대체 이게 뭐야 싶다가도 보시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화를 달리고 계실 겁니다. 아빠 최선만 역 류승룡님, 딸을 짝사랑하는 고백중 역 안재홍님, 딸 미나는 김유정님이 연기합니다. 2023년 방영 예정입니다. 네이버 웹툰 살인자 이응 난감입니다. 이게 10년 정도 전에 연재했던 작품인데 전 아직도 스릴러 웹툰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 웹툰부터 드림입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자신이 악인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탕,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한 형사 장난감의 이야기입니다. 히어로라고 하기엔 너무 어두운, 뭔가 인간을 꿰뚫어보는 듯해서 기분 나쁜 작품이에요. 웹툰에 나오는 모두가 정상이 아닌 불쾌한 스릴러입니다. 스토리가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표현하는 감정이 어찌 그리 사실적인지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꼭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탁역 최우식님, 장난감역 손석구님이 연기하십니다. 캐스팅까지 완벽해. 드라마와 예정인 11개 웹툰 모조리 모아봤습니다. 2023년까지는 볼 게 없진 않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또 하나의 작품, 고래별도 드라마화 됐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서 또 신드롬을 이끌 작품은 어떤 게 될까요? 함께 떡상을 바라는 나의 채널 조회수.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